나는 그거 배우고 싶었어. 엔딩 포즈. 이렇게 막 돌아가. 무서워. 좀 하셨나요? 중학교 때는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장 자신 있는 과목. 역사랑 국어 어느 정도. 오늘 역할이 뭐냐? 원어민 선생님인가요? 한국시잖아요. 다시 중학생이 돼서. 오! 교복이 있어요? 트리플 X라도. 교복 입었는데 좀 제가 머리가 단정한 것 같네요. 그때와 요즘 중학생. 아, 달라요? 막 머리 금발이고 막 이렇게. 진짜? 라떼는 아니었는데. 그러면 다시 만나러 가볼까요? 내수고. 내수고는 좀 다른가? 가자! 오, 여기 거기 아니에요? 잠깐만, 이거는 이거 야구 포수. 이거 이렇게 잡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거 하는 거. 한 케이스 잡은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빙산 선수이신가? 무릎이에요? 이거 팔 아니에요? 이게 무릎을 까야 돼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우와! 우와! 이거 귀여운데? 찬아! 찬아! 안녕! 안녕하세요. 잠깐만. 왜 안 놀래? 그러게요. 아,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냥 해야겠다. 찬이가 운동하면서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 그래서 재미를 조금 더 붙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왔어. 우리가 이제 친구야. 사실 같은 반이잖아 우리. 그치. 바로 시작하네. 찬이는 나는 스케이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공부도 유튜브에? 하는 김찬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공부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또 유튜브도 함께. 구독자 수는 어느 정도? 예상이요. 1년이면 진짜 딱 10만이면 오늘 나하고 15만 찍자. 40만 명이야. 아, 나는 그거 배우고 싶었어. 엔딩 포즈. 이렇게 막 돌아가. 창 이렇게. 와. 이렇게 돌아가. 이 동작은 안 하는데 표정은 너무 표정도 아련하게 해야 돼? 표정도 아련하게 아련하게 심판을 노려봐. 팔자 연습이 돼. 팔자 연습 돼야 돼? 너무 슬프게 올라갔어. 무서워. 그럼 맨날 그러면 연습을 하는 거야? 응, 맞아. 계속 반복을 해야지 그게 몸에 익숙하잖아. 익숙하니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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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가 공부 토크 하러 좀 너무 잘 와서 내가 할 게 없는데. 그래서 찬이가 왜 공부를 힘들어하는지 브이로그를 준비했거든. 영상을. 내가 손이 조금 거시기 하니까 너가 좀 눌러줄 수 있어? 오케이. 출발 준비 고! 다녀오겠습니다. 역사가 되게 외울 게 많고 너무 어려워. 저는요 매일매일 훈련 스케줄이 있단 말이죠. 공부를 완전히 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운동도 엄청난 연습량이 필요하고 공부도 엄청 많이 문제를 풀어봐야 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공부도 잘 이어가고 있고 하는데 공부는 왜 필요해? 나도 사실 공부 절대 필요 없다고 생각했구나 어렸을 때는. 시험을 치면은 평균에서 40% 이상 들어야지 대회를 나갈 수가 있어. 고민이 좀 많이 있었겠다. 맞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중학교 이제 3학년이잖아. 운동하는 것도 너무 좋고 하는데 갖춰야 될 어떤 여러 가지를 조금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서 운동을 한다면 퍼펙트지 퍼펙트. 잘 나아갈 수 있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 볼게. 나 믿어? 믿지? 오케이. 내가 누구라고? 조나단이지. 근데 아까 안 놀래. 일단 우리가 공부를 좀 빡세게 하러 가자고. 가자고. 동감 맞지? 뭐라고? 오늘 국어 역사로 배울 건데 이걸 왜 우리가 또 배워야 되냐면 국이 선양하다. 이 국이 국어와 한국사에서 이 국이 나온다는 게 조나단의 생각. 여기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테스트를 볼 거야. 다 맞으면 소원을 들어준다 이 말. 소원을 말해봐. 내 소원은 음식 플렉스. 음식 플렉스? 체중 관리도 하고 운동하면 시간이 없잖아. 먹고 싶은 걸 못 먹었고. 나 그 생각을 왜 못 했을까? 우리 선생님 불러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수박씨.com이라는 인강 사이트에서 역사를 강의하고 있는 윤미입니다. 네, 안녕. 지금 떨어져. 쫄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찬이가 또 피겨스케이트 선수고 하니까 스케이트의 역사로 시작을 해서 겨울철에 옛날 사람들이 그치 뭘 타고 다녔을까? 괜찮죠? 흥미롭다. 흥미롭지? 아, 역시 수박. 수박씨. 수박씨. 타봤어? 좀 타봤어요. 예. 움직이긴 했어? 되게 약간 갓 태어난 그 송아지 있잖아요. 맞아. 우리나라에는 피겨가 도대체 언제 처음 들어왔을까? 1890년대로 오는데 당시에 조선의 왕이 고종황제, 왕비가 명성황후였거든? 선교사 중에 스케이트를 잘 타는 사람들이 시연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 하게 됐어. 스케이트가 한자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빙, 족, 피. 빙수할 때 빙. 오, 맞아, 맞아. 빙수할 때 빙. 얼음 신발 놀이. 어디에서 보여드렸느냐? 경복궁이었어. 이 경복궁에 안에 왕이 산책을 하는 정원하고 정자가 있었는데 거기가 향원정이라는 곳이었어. 근데 재밌는 게 나와. 명성황후가 남녀가 손을 잡았다 놓았다 하는 게 꼭 사당패와 색조가들 같구나 라며 못마땅해. 요런 기록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지. 신기하다. 신기하지, 그치? 우리나라가 이렇게 스케이트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누구를 보유하고 있다? 찬. 내가 원했던 답이야. 나는 김연아라고 대답을 하면은 아니라고 하려고 했거든. 의정이 대박. 찬이잖아. 찬이. 깐부잖아. 우리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조선시대 스케이트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이 뭘 이용해서 다녔을 것 같아? 그게 나 너무 궁금해. 어떻게 쓰는 걸까요? 이거는 이 위에 신발을 신고 발을 얹어. 발보다 훨씬 큰 거야. 저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털피. 내 무게를 좀 더 넓은 면적으로 분산을 시키면 발이 덜 빠지는 거지. 주로 이제 오르막길 같은 걸 갈 때 저거를 많이 이제 신었대.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발이 시려. 아, 발이 시려. 또 예상치 못한 답을 해. 발을 안 빠지게 하려면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지. 걸을 때 그러면 이러고 이렇게 걸어다니게 이렇게 걸어다니게 되는 거야.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어서 나중에는 폭을 좀 줄이기도 하고 막 그랬었대. 자, 그다음에 내려올 때는 이거야. 이거 스키 아니야? 오, 스키 같지, 스키 같지. 이게 이름이 뭐냐면 고로쇠 썰매야. 근데 이 썰매라는 단어가 역사 기록에 보면 되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거든? 눈에서 이 동물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응? 우리가 뭔가 빨리 갈 때 사극에 많이 나오는 말! 오, 그렇지. 설마! 설마! 설마, 진짜 설마! 또 있어! 이번에는 하늘에 날아가는 애. 너 이거 해야겠어. 놈시끼! 해! 매! 그렇지! 설매라고도 했는데 근데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또 엿보이는 게 한쪽 끝이 창이야. 이렇게 하고 내려오다가 멧돼지가 보이면 팍! 이거 결론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대단하다. 어마어마해. 대단하다. 짱! 첫 번째 문제, 결제 신발 아래 이거 덧대 신는 거. 두 글자, 자. 눈이 많이 오는 곳에서 힌트를 줘봐. 힌트를 줘야지, 나타나. 그럼 나도 약간. 아, 진짜. 피난다. 피나는 거 어떻게 하냐. 이게 다 준 거야, 얘들아. 자, 정답 빨리 확인할게요. 정답은 파티! 오늘 와플 먹는다! 대박이다! 자, 이제 마지막이야. 오케이, 제발. 고로쇠 썰매는 땡 또는 땡 등에 비유되었다. 이건 조금 기억이 나는데. 빨라. 와! 네. 자, 정답은? 우리 두 명의 친구를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 찬이는 앞으로 진짜 우리나라를 빛내는 세계적인 피겨의 스타가 될 텐데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물어볼 때 외국 친구가 자랑스럽게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말해줄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은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대박이다. 선생님의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효 씨는 이제 우리 국어, 그래머. 글래머, 글래머. 예, 국어를 이제 할 시간인데 선생님이 어디 계시나? 안녕, 얘들아. 선생님 불러주시고 하더니만 이번에는 선생님 불러주지도 않고 알아서 들어오라고. 수박씨.com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임원영이라고 합니다. 네, 임원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하나 맞아? 하나씩 이렇게 가야 되는데. 새로운 기준을 제안해드리는
임원영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오늘 좀 편안한 분위기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이따오 근데 머리는 언제 했어? 두피 괜찮아? 나빠. 아, 두피 나빠. 아이고. 근데 귀여워. 가까이서 보니까 수영 교육이었네. 중3 아니야? 네. 막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것부터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 TLDR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어? TLDR 줄임말이야. 긴 글을 못 읽게 됐을까? 스마트폰.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이제는 진짜 오히려 안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봐야 답을 해드릴 수 있는 정도. 아. 그러면 찬이는? 운동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스마트폰을 바로 봐서 그러면 어떻게 되실지? 크게 보려고 펼쳐지는 걸로 최근에 바꿨어? 우리의 뇌의 일부분 중에 전전두엽이라는 데가 있어. 무엇을 할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할까? 너무 답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지? 잘 때? 아... 방금 너무 당황했다. 얘는 진짜 아니다. 어,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야. 뭐야? 글을 읽을 때. 글을 읽을 때. 전전두엽이 빨갛게 달아오. 전전두엽이 이 전전두엽이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정말 저와 찬이를 위한 수업인 것 같아. 너무 중요한 수업. 그러면 내 수업을 끊어. 얼마나 공짜로 들으려고 그래. 두건 역시 김원현 선생님의 수업 시작함. 나 그런 거 안 좋아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재밌는 책을 읽어야 돼. 50쪽까지 읽어도 재미없으면 읽지 마. 아... 50쪽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쓰면서 읽는 게 좋아. 그러니까 책 여백이 최대한 더러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제 읽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 아침에 10분, 15분만 글을 읽어도 머리를 깨우고 뇌를 깨우는 차원에서 책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최고야. 그리고 뇌가 잠들기 전에 읽었었던 그 글의 내용을 계속 생각한다. 내가 자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틈틈이 글을 읽어야 되겠지. 되게 중요한 게 손에서 책을 놓으면 안 돼. 이제 마지막으로 독후감을 쓰는 게 좋아. 단어. 그러니까 책 읽으면서 단어 정리는 반드시 해야 돼. 그런 걸 쓰는 게 전혀 귀찮지 않도록. 얘들아, 근데 뭐 재밌었니? 할만했어? 너무 재밌어. 솔직히 이렇게 집중해서 들은 적은 처음이야. 아, 진짜? 찍으셨어요? 지금?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책임 언제 읽는 것이 좋은가? 이거 내가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케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도 아침 내가 하나 둘 셋 지금 뜸 들었다가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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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그리고 자기 전 아 네 그리고 아, 또 있어요? 틈틈이 아 좋습니다. 아 완벽합니다. 완벽 어디서 꺼내요? 엉덩이에서 꺼내요? 나에게 가장 좋은 책인 어떤 책인가? 침착해. 오케이. 하나, 둘, 셋! 가장 좋은 책! 얼버무릴 생각하지 마! 하나, 둘, 셋! 재밌는 책! 아, 좋아요! 아, 박수! 아~ 마지막,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정은 무엇? 땡땡 정리! 문장 해석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게 가장 부족하다고 했었잖아. 뭘까? 네, 객관식으로. 오케이. 자, 객관식으로. 잘해. 네. 네. 책상 정리, 단어 정리, 분리수거. 몇 번인지? 하나, 둘, 셋! 아! 정답! 와! 이야! 찬! 요렇게. 아~ 수업을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동계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만약에 이제 따 그러면은 내가 키웠다고 내가 말해도 돼? 찬이 이제 내가 키웠어. 자 오늘 이렇게 수업을 다 끝났잖아요. 빙조키를 사랑하는 우리 찬이가 이번에 오늘 하루를 통해서 과연 공부에 다시 흥미가 생겼는지 간단하게 좀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수업을 조금밖에 안 들었긴 하지만 국어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되게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흥미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소원 성취를 한다고 했죠. 소원이 보여줘! 진짜 믿고 와! 고급진데? 우와, 냄새 봐. 아니, 저거.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빨리 먹어. 이거 찍어 먹어. 야.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울컥한다, 진짜. 진짜 더 먹어. 먹어. 세상 모든 공포자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녕! 맛있다. 어, 쌤.
하나씩 한 번씩 하기로 했잖아. 아, 나 개인이? 우리 같이. 아! 아! 아직 존경하고 있긴 한데